전라북도 남원입니다. 남원에서 회전교차래요. 회전교차에 나는 회전 2차로 들어갔습니다. 2차를 돌고 있습니다. 저 뒤에서 1차로 돌던 차가 뒤에서 오면서 나를 때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요 뒤에서 온 차가 나를 뒤에서 때렸어요. 꽝 때렸습니다. 이거 몇 대 몇인가요?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 회전 2차로 내가 앞에서 들어갔어요. 나의 회전, 상대차 여기 있네요. 상대차 나보다 뒤에 이렇게 회전 2차로 들어오고요. 자, 내가 가고 있는데요. 예. 나 회전 2차로 돌고 있어요. 나 돌고 있어요. 저 차가 뒤에서 그냥 숏컷으로 나가려다가 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는 늘 저럴 때 60대 40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험사 그 파란 책 60대 40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60대 40입니까? 지금 이 사고 보험사에서 아 60대 40은 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럼 80대 20. 그 이상은 못해. 80대 20 가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들은 6대 4, 8대 2, 100대 빵 중에 몇 번을 택하시겠습니까? 숏컷, 최단거리. 제일 짧게 가려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8대 2가 있네요. 이야. 네, 8대 2 하신 분들은, 하신 분은 한 분 딱 계신데요. 이분은 한문철 TV 아마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한문철 TV에서는 이런 거, 100대 빵이라는 판결을 여러 개 보여드렸죠. 여러 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회전교차로 100대 빵 판결들이 많아져서 보험사들이 이건 100대 빵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차 출고 6개월 넘게 기다렸다가 2주 만에 사고 났어요. 상대 측에서, 예, 대인 없이 대물 100대 빵 하는 걸, 어우, 저 억울해서요. 그래서 100대 빵 주장했죠. 소송하자니 상대 보험사 80대 20 주장하네요. 분심이 거치지 않고 곧바로 쏜 것 같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분심은 거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도창의 시정서도 작성해서 했고요. 준비서면도 제가 제출했습니다. 출실장님 사건 준비서면에 작성했습니다. 네, 출실장께서 똑같은 사고로 100대빵 판결 받았죠. 그때도 보험사에서 상대 측 80대 20 얘기하고 출실장께서 직접 전남 광양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갖고 본인이 준비서면 제출하고 100대빵 판결 받았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셨대요. 지방에, 남원이네요. 지방에 살고 있지만 변론길에 서울까지 직접 가서 재판에 참여했고 변론길에 바로 100대빵 판결 받았습니다. 예, 100대빵 판결. 너무나 당연한 100대빵 판결이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박처 보험사는 처음부터 100대빵 의원이었나요? 불박처 보험사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불박처 보험사는 DB인데요. DB 담당자가 마음은 100대빵인데 대인 없이 대물 100대빵. 그거 인정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소송 가면은 상대 측 100대빵 절대 인정 안 할 텐데요. 절대 인정 안 하면 어쩌라고. 판사가 100대빵 인정하면 되지. 그래서 대인 없이 100대 빵 그냥 끝내는 것하고 소송 가는 것도 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회전교차로 100대 빵은 어렵지 않을까, 대인 없이 100대 빵 하는 게 나을까, 대물로 100대 빵이 나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새 차고요. 그리고 한문철 TV에서 회전교차를 이루고 100대 빵 판결 많이 받거든요. 이건 소송해야 되겠다. 예, 만약에 예, 출시장님을 비롯해서 100대 빵 판결을 제가 못 봤으면 저 소송 못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날 비하인드 스토리 네, 법정 스케치 적어보겠습니다. 미리 도착해서 다른 재판도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예, 보험사 직원들이 출석해서 아마 술 다 마음 얘기도 안 해요. 네, 판사가 몇 대 몇? 네, 그렇고 끝이에요, 그냥. 예. 과실 몇, 그대로 놓고 1분 만에 사건 종결돼. 한 건당 1분 걸려요. 사건 번호 부르고, 자, 원고, DB 보험사, 피고, 뭐, 빵빵화재. 네, 네, 누구누구 나오셨죠? 네. 아, 이 사건 더 할 거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럼 바로 판결 선고. 딱 1분 걸려요, 1분. 또 어떤 사람은 불러도 안 나와요. 그리고 판사가 아, 상대가 아직 안 나왔는데 좀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러면서. 저는 보조참관이 있는 사건이라서 제일 마지막으로 배정하셨습니다. 아, 저도 제가 보조참관 신청 안 했으면은 판사가 딱 보면 여기 보조참관이 있다 알아요. 왜냐면 서류봉투 많이 갖고 온 사람들이 이게 보험사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아, 제 건 제일 마지막으로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없었으면 1분 만에 끝냈을 것 같아요. 판사님께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했는데 이 사고는 불박차로선 뒤에서 때리니까 뒤에서 칼치기잖아요. 도저히 피할 수 없다. 원고 전부 승소. 100대 빵!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더니 보조참가인도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웃으면 대답했습니다. 예, 저 한 30초나 1분 정도 보조참가인 발언 기회가 있다고 해서 열심히 이어갔는데 아이 머쓱하더라고요. 재판 끝나고 나와서 DB손보 직원분이 혹시 준비서면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물어보시길래 예, 제가 한문철 TV 영상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작성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법 관련된 일 하시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분들도 억울한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원고보조 참여 신청하시고요. 가능하시면 직접 재판에 참여하시는 거. 직접 참여는 안 하더라도 준비서면 제출하는 게 크게 도움됩니다. 준비서면은 한문철TV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 결분도 앞으로 회전교체로 서고요.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판결문 보고 해야 되겠죠? 판결문. 어휴, 이렇게 잘 쓰셨어요. 보조참가 신청서. 보조참가 신청서 간단해요. 근데 보조참가 신청서는요, 이거는 원고 누구, 피고 누구, 보조참가인 누구, 예, 그렇게 하고요. 아, 이 원고 보조참가 신청인 이 사건 피고 차량이 100대 빵인데, 100대 빵 생각하는데 자꾸 90, 80대 20을 생각하면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송 가는 거예요. 만약 80대 20으로 소송 끝나면 20% 제 손해보잖아요. 보험료 할증 되고 렌트카 비용 경락 손해, 장에서 부담금 위자료 등등등이요. 그래서 저는 소송에 이해관계 있어요. 그래서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 원고를 보조하기 위해서 이 소송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전부 다 오케이 해줘요. 전부 다 오케이 해줍니다. 준비서면, 준비서면, 준비서면 쓴 거 볼까요? 네, 준비서면, 어이구, 쭉쭉 그림까지 쓰시면, 그리시면서요. 예, 이렇게 잘 쓰셨습니다. 잘, 예, 잘, 네. 판결, 주문과 같다. 주문과 청구치지. 청구한 거 그대로 다 인정했다. 이게 백대빵이에요. 지난 7월 19일 날 백대빵 판결 받으셨습니다. 이제 회전교차로 뒤에서 때리는 거, 아, 어떤 판사는요, 혹시 뒤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살펴야 된다? 그럼 뒤를 보라고, 이런, 예, 그런 이상한 판결도 가끔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런 판결이 여러 개 쌓였죠. 네, 나는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데, 나는 2차로에서 돌고 있어요. 내가 먼저 돌아서 돌고 있는데, 뒤에서 온 차가 빵! 이거 100대 빵입니다. 빵! 했으니까 100대 빵이에요. 아, 참, 이분 선물 드려야 되겠다. 이분이요, 이 백대빵 판결 받으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인데, 당연한 백대빵을 백대빵 판결 받아도 감격스러워요. 아, 그동안 여기서는 불이 많이 났을 텐데요. 그 불끝이라고. 이거, 이거요. 요 하얀 소화기 두 개 보내드려요. 아, 이것도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빨간 것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얀 소화기와 빨간 소화기는 본인 차에 갖고 다니시고, 하나는 가까운 분 하나 선물 드리시죠.